남자 아기예요. 응? 막내 남자예요. 그때? 네. 내가 떨어지면 군대 가서 말뚝 박자. 근데 얘 군대 말뚝 안 박아. 컴퓨터나 쳐다보고 있고. 맨날 다 애들 셋 다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내년에 가서 똑같아.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니야. 싫나? 뜬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 네. 보내버렸어? 네. 이름 그래도. 그건 신랑이요? 응. 아니면... 원신이 있을 거 아니야. 신랑? 원신랑? 네. 그 다음에 자수는요? 남자 아기예요. 응? 막내 남자예요. 셋 다? 네. 여자 같아. 얘가 삼나? 네. 얘가 딸 같아요? 네, 맞아요. 귀여워. 이렇게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도 집 터도 그래. 이동도 해봐야 될까 어떨까 이사 부분도 드는데. 응?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전이나 이게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직업이며 지금 앉은 터전이며 이동이 없다.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응? 네. 버티고 있어요. 버텨야 돼. 네. 버티. 왜냐면 올해나 내년을 보면 이 부동산 경기도 불안하고 맞아요. 금리 상태도 그렇고 무리수를 띄우기에는 내가 혼자 벌어서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애들을 놓고 봐도 돈 나갈 곳이 너무 많고 아직은 이 아이들 가르치고 해야 되는 부분. 돈을 버는 사람이 나 혼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놓고 보죠. 그래서 이사는 하려고 마음은 진작이라도 먹었다. 응, 다시 내려앉았죠. 진작이라도? 응. 왜냐면 애들도 크고 이 집도 그렇고 응? 좀 이제 넓은 데 거실도 그렇고 커가면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짜증난다 집에서 치우기가 싫다. 이게 폐가 안 난다 그러지. 그래서? 네. 씨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데 올해나 지금 내년 같은 경우 그냥 앉아 있어야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앉아 있으려고 내년까지는. 그래서 내가 청약을 들든가 어떤 주택을 옮겨갈 수 있는 평수로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래서 청약 같은 건 들어놓으셨나? 네. 계속 들고 그거를 네. 해서 내가 당첨 순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내후년, 내년 후반기나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집을 장만하고 움직이는 방편을 생각을 해서 한 3, 4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이사 부분을 놓고 볼 적에 그래요. 왜냐 금전이 제일 크게 들어가고 펀치가 그렇고 제일 무게감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놔두고 한 3년 정도 계획을 하셔라 그런다. 이사하는 부분은 네. 당장 이사를 가고 싶지만은 안 되는 거. 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금전을 따라간다 해서 금전이 아직은 때가 안 된 걸. 맞아요. 그래서 어떤 보면 현실을 직시하고 가시는데 좀 버겁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동은 안 되겠다. 그냥 계시란다. 내년에는 직장을 좀 옮겨보려고 하거든요. 내년? 네. 올해 몇 살인데? 올해. 내년은 그래도 올해보다 낫네. 다행이네요. 올해보다는 나. 우리가 3제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야. 차라리 3제 땐 더 낫어. 네.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올해가 죽을 만큼 힘들다. 올해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다 정체됨이 있고 막힘이 있고 그래서 이동도 안 되고 변동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이를 물어보니 그래. 역시 마찬가지야. 그래서 신에서 보는 그걸 봤을 적에는 운세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이를 봐도 지금 몸짝달싹을 못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년 같은 게 이동구에도 상반기의 이동수가 별로 좋죠. 그러니까 이동 변동, 마음의 변화, 안정이 안 되는 것들. 응?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해야 내년도 사실은.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이게 안정이 안 되고 또 바꿔 가고 싶고 막 그렇게 안정이 안 되는 해거든. 그래서 올해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냥 있고 내년에 봄까지 1사분기까지는 그 이후로 이동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X가 올해 몇 살인가요? 올해 9월에 군대 가요. 군대? 네. 많이 키웠네. 네. 어? 네. 왜 불같은 놈? 네. 응?
그럼 휴학하고? 네, 지금 휴학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대학은 잘 들여보냈네? 네.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천하? 고3이요, 19. 전쟁이구나. 전쟁. 우리 여기 딸? 아들? 아들. 14. 14살. 중1. 중간 차이가 난다. 네. 그 배아리가 자꾸 드는 게 중간에 아이가 없어졌나? 네. 배아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날 생각이 없어서 없었는데 안에서 그 아버님 병간호 하다가 네 안에서 사산이 됐어요. 배 안에서. 배아리가 자꾸 들어. 왜냐면 이 아이를 낳으니까 배아리가 들어. 그 다음에 가 생긴지도 몰랐는데 생겨버렸어요. 아, 모르게? 네. 생길 때가 아닌데라고 했는데 생겼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배아리가 많아. 자꾸 배가 살살 튼다고 그래야죠. 아, 배 아파. 이렇게.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욱하는 건 있으나 차분차분한 거 있다고 급한 것들이 있어. 이 아이가. 그래도 마지는 마지다. 응? 이 아이 사춘기 때 지금 정말 잘 넘었네. 다행히 잘 넘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게 꼼꼼한 것도 있지만 급한 탓에 지 발을 짚고 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욱하는 것 때문에. 급한 성정 때문에. 그래도 마지노릇을 한다. 애가. 지금 들어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작년부터 올 사이가 좀 많이 변화하는 시기? 그러니까 19까지는 뇌중심적이고 나 귀찮게 하면 안 되고 승질 이런 것들이 대단해도 이게 성격이 달라지는 양상이 확 보여. 이 아이가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변한 것 많이 의젓해지기도 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아이 대하기도 좀 편해졌고. 응?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자손인데 많이 편해졌어. 이 아이가 왜그 전에는 뭔가 대화를 하면 눈치를 봐야 되는 자손이고 자기가 조금만 수틀리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 자손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갔으면 애 먹어야 되고 또 이도 또한 얘가 밝은 아이가 아니야. 차남 자손이. 오히려 큰애보다 더 밝지 않는 것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혼자 노는 거나 혼자 하는 거가 되게 취미이고 좋아하는 아이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고등학교가 특성화고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학과인데 잘 됐네. 근데 공부를 안 소프트웨어? 해요. 잘 됐어. 공부를 안 해요. 뭐 어차피 네. 얘가 공부문이 앞에부터 열었으면 특성화고 가지 않았겠지. 네. 응?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15부터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이 아이가 응? 지 운명적으로 놓고 보니까 취미가 없는 거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격이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우울감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 이 친구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 친구 보면 지 애비고 응? 이렇게 보면 자기고 얘는 응? 얘 성격 성향을 보면.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컴퓨터 쪽으로 보낸다. 응? 대학교요? 대학도 컴퓨터 쪽이나 영상 미디어나 못 갈까 봐. 전문대로라도 꼭 보내라 그런다.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재밌어 한다 이쪽으로. 지금 너무 고비야. 지금 뭐 공부도 안 하거니와 네. 작년도 학교 가기도 힘들어 사실은. 학교 가는 것도 선택은 본인이 소프트웨어 학과를 택해놓고 아예 손을 놓고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냥 너 그냥 대학 떨어지면 군대 가서 말뚝 박자. 말뚝박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니? 근데 얘 군대 말뚝 안 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택하니까 생각은 해볼게요 이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뚝을 받을 애가 아니야 얘는. 차라리 산 중에 가 있으라면 그게 맞겠지. 혼자. 응?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어떤 단체 생활 그런 거에 사회성이 되게 떨어지는 아이여서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런 커뮤니티도 많이 떨어지는 애예요. 그래서 그 생활이라는 게 얘한테 있어주면 얘 감사하지. 근데 안 있을 거란 얘기야 이 아이가. 그래서 바쁘게 생각할 거 없다. 학교 졸업장만 따는 것도 감사한 거다 지금. 응? 그러니까요. 저는 안될 수도 있다는 걸좀 생각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대 쪽이라도 내려서 하향조치 확 해서 간다. 그러면 갈수 있어.
어떤 과를 불문하고 컴퓨터하고 관계된 쪽으로 해서 보낸다. 아. 응? 그래놓고 21부터 공부를 하는 걸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그리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감당이 갔다 가니까, 이 아이가. 그래서 컴퓨터나 쳐다보고 있고. 근데 맨날 다 애들 셋 다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게임을 하는 걸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 좀 그냥 두는 편이기는 해. 왜냐면 그것도 머리 두뇌가 있어야 게임도 잘할 수 있고. 뇌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재주도 많다. 아 그래요? 그것도 재주도 많고 딸 같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고집도 됐다 쓰고 네. 뭐 지가 원한 거면 떼깡을 부려서도 갖고 아나무 인격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눈치를 안 본다. 응? 그리고 딸 아이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굉장히 머리도 좋아. 응? 엄마 마음을 읽는다고 봐야 되지? 그래서 자기한테 얘가 좀 기쁨이 되는 자손이 되고 얘 때문에 더 기운을 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얘네들은 이제 커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쪽으로 이과 쪽으로 신경 좀 써. 수학 좀 좀 잡아줘. 지금부터 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두면 내년에 가서 똑같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니야. 엉아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할 거라는 말이지. 응? 얘가. 지금도 그러고 있어. 놀모델이 엉아가 돼가지고, 네. 엉아들이 공부하면 지도 공부를 할 텐데, 엉아들이 컴퓨터 잡고 있으니까 지도 그걸 할 거란 얘기야. 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공부를 잡아줘야 된다, 지금. 응? 본인은 수학을 힘들어해요. 아니, 힘들어하는 게 지금부터 잡아야 돼요. 지금부터 잡아서, 그리고 얘가 좀 건너는 경향이 많아. 건너머. 응? 꼼꼼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이게 아니고. 아니요. 그냥 대충 눈으로 앞부분 보고 문장을 한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네. 문장을 안 읽고 단어까지 보고 끝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공부는 어떤 면에서 시너지도 없고 결과가 안 좋아. 이 아이가 그래도 우수하게 자격을 갖고 있고 지가 갖춘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써먹지를 못하고 다른 쪽으로 지금 쓰고 간다는 얘기야. 왜? 위에서 흐름을 보고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랩만 하고 다녀요. 랩. 네? 네. 래퍼한데? 제가, 랩 외우는 거 보니까, 우리 X가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직업은 안 돼. 취미로만 해. 뭐, 안 돼 할 건 없어? 자기야. 애한테, 안 되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보단 긍정적인 게 훨씬 좋고.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그래 좋은 거 해봐라 할 텐데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칭찬은 해주나 아닌 것 같다. 이쪽은 아니다. 얘가 굉장히 동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된 게 많아서 그래서 어떤 문장도 차분하게 끝까지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일부만 딱 보고 스캔하고 결론을 가서 돌아서 보면 내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이. 이 아이는 그래서 옆에서 붙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조금 뒤에 뭐가 남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공부를 해서 좀 키웠으면 싶고 이 아이가 연구직을 간다든가 하다못해 수의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의류 쪽으로 해서 빠졌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이 아이가. 그래서 직업적으로 뭐 예체능인의 사주는 아니야. 제가 좋아할 뿐인 거지. 네. 지가 그걸로 해서 천재성을 갖고 있거나 우수한 그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면 얘가 뭐를 해야 돼? 공부 쪽으로 가야 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공부 머리가 안 되는 아이도 아니고 안 써먹어. 머리 가만 봐봐. 잔머리 대단하거든. 네, 잔머리만 쓰고 있어요. 순발력 좋고. 응? 그래서 머리가 나쁜 아이는 아니니 이렇게 붙잡고 수학을 지금부터 미리 잡으셔야 한다. 왜냐면 총 정리하듯이 지금 뭐 얘 6학년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1학년 거를 하라는 얘기 아니야. 중1 거를 할 게 아니라 초등학교 거를 하셔야 되는 거야. 해서 복습을 지금 하듯이 그런 거를 하고 복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학년 거를 하면서 자존심 안 상하게끔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하면 수학은 재밌는 거야 라고 좀 바꿔서 그럼 나머지 거는 암기과목이 돼서 네, 나머지 이게, 이거 하나 잘하면 나머지도 잘할 수 있어. 나머지 과목들이 좀 좋아해요. 역사,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갖고 지금 14살이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잡아놓고 내년 가서는 더 잡을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아, 응?
자아도 높아지고 자기 생각이 네. 너무 많아지고 내 멋대로 하고 이 친구도 고집이 대단해요. 만만치 않을까. 그냥 얘 같은 게 쟤네들은 타협이 되는 거지 얘는 타협이 안 돼요. 무대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같아는 너무 이쁘고 귀여운 아들이나 네. 지금 부족한 그런 현상들 아이들 셋을 놓고 봤을 적에 네. 지금 엄마가 내가 고생만 해서 멀어놓지기 고생이 아직은 좀 남았다 얘네들을 보니까 어? 내가 살면서 집가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 3년 후 정도 내가 청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직장은 내년 그쯤 가서 이동을 하시고 올 연말까지는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아직은 좀 안정이 안 됐고 자기 한 6, 7년 뒷바라지가 더 돼야 되는 아이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무회계과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쪽으로 괜찮아요. 이거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많아.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과연 여기에 이 학과를 마무리를 잘 할런지 잘할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잘 할까요? 더 잘할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이면 어떤 준비도 할 거고 걱정하는 거야. 달리 다부지다. 엄마는 엄마 새끼니까 그렇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좋아졌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서 네. 많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생각한 거나 그 어른스러움이나 그래서 얘가 그래도 형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빠처럼 어떤 부분을 밑에 애들한테도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는 지금 건강 부분도 그렇고 근력도 많이 딸리고 어? 약도 먹어야 되겠고 보호도 해야 되겠고 몸이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안 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래서 고생은 거진 해왔는데 그래도 한 7년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냥 하고 계신다. 알았죠? 네. 왜요? 아니, 엄마들하고 애들 상대하는 게 이제 막 지쳐요. 안 지치는 직업이 없죠. 나도 지쳐. 아니야, 나도 지쳐. 모든 직업은 지치고 힘이 드는 거야. 작년까지는 그래도 되게 에너지 있게 막 했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아. 더 그래요.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눕고만 싶고 머리가 이렇게 멍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 몸 신체 구조에서 따라줘야 뭔 일도 하고 에너지도 하고 텐션도 나오는 거야. 몸이 안 따라주는데 모르래. 열정이 없는데 가슴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뼈 마디도 약하지 이런 염증 이 팔목이요? 아 네 지금 팔목이네. 안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막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발걸음 일어나서 움직여서 가니까 가는 거지 응? 해서 건강관리 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애들 문제는 네. 건강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 아이들이 돈 버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네.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신분에 애들이 다 못 미쳐요.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인성 좋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괜찮아요 이제. 다 됐지? 네. 애들 뭐 잘 된다. 그래. 큰 금전 번다는 소리를 못해서 미안한데. 네, 괜찮습니다. 없는 걸 있다 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치? 네. 애들 공부만 잘해서 건강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 몸이나 어제와는 다르게 쾌청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돼, 몸이. 알았죠? 수술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몸이 그렇다 이거야. 엉망진창이다 이거야. 올해는 막 몸이 그래요. 찔러, 이렇게. 살속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올해 코로나 잘 넘으셔야 될 것 같아. 올해 3월에 걸렸었거든요. 네, 또 조심하세요. 근데 저희 원에 지금 하나님이 걸리셨어요. 그래요? 네.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또. 알았죠? 너무 힘들게 보냈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네네.